어떻게 됐어? 찾은 거야, 그 넥타이 핀? 아니요, 없었어요. 아무래도 깊이 넣어뒀던가 아예 안 가져온 게 아닐까 싶어요. 안 가져오다니? 그 사진도 안 보이는 거 보면 마당집에 두고 온 게 아닐까 해서요. 찾았는데 날 협박할 생각으로 못 찾은 척 한 건 아니고? 저한테 그 넥타이 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, 아버님. 정작 두려우신 건 아버님이시죠. 너 정말 원하는 게 뭐야? 돈을 원하는 게 아니면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대체? 진수지요. 뭐야? 전 진수지를 이기고 싶어요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진수지는 네 언니잖아. 언니지만 기어이 이기고 싶은 상대. 제 인생의 모든 목표예요, 진수지. 그래. 거기서 보자. 지금 만나기로 했어? 어, 나 다녀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. 우리가 없는데 내가 잠이 올까? 나 나가지마 그럼? 네. 아니야. 가서 형제끼리 잘 얘기해봐. 실은 걱정돼 나도. 우리 때문에 떠나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시기적으로나 뭐로나. 알겠어.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올게. 난 나영이랑 얘기나 좀 해볼게. 이들은 서로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. 다녀올게. 이런. 대체 네 언니를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데? 재단이요. 재단? 현성 씨가 끝내 재단을 거부하면 제가 그 재단을 맡으면 되잖아요. 제가 진수 씨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. 뭐야? 지금 당장 재단 이사장 자리를 달라는 거 아닙니다. 해들재단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어머님 비서도 좋고 무슨 보직이든 상관없습니다. 그럼 전 아버님이 원하시는 넥타이 핀을 찾아서 반드시 아버님 손에 들려드릴게요. 물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도 아버님 눈앞에서 없애겠습니다.